이 도심지 안에 요 호콤 소복에 들어오는 무슨 이건 아 신선 노름도 아니고 이 동홍동 1370번지에서 1410번지까지가 뭐 아 불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불란 여기 아 뭐 불란 내가 바보야 나오지 말걸 내가 바보 어떻게 방송국에 나왔냐 이걸 해주시 나가 빨리 일어나 살 건데 이제 큰일이야 죽은 일이 아니고 아이고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하루에 행사를 15개 16개 어, 너 가수 생각 없나? 아이고 생각 아 돼 꿈이 몸이... 꿈이 가수 그러니까 잘 살 야 우야 이리 와봐 진짜 키워줄 겁니다 오케이 빨리 와 안 돼! 끊어! 너랑 형 친해! 무사 그냥 가미!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나 지금 여기 있네 양 노래 좋아하지? 나도 노래 엄청 좋아합니다 옛날엔 양 나 가수 되진 양 엄청 해숙인 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가수 되면 양 나하고 갈리키나는 어떨 말이 관계 경연 나가 가수를 참자네 수가 야 노래는 양 들으면 힘이 되고 양 하는디 아 경은디 노래로 인생이 바꿔볼 때는 사람이 수다 그룹서 저 동웅동의 양 강 한번 보게 마심 아이고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내 맘의 우사를 찾는 그대 삼바춤을 추고 있는 그대 화려한 불빛 음악에 젖어 사랑에 취해버린 그대 아 좋다 춤을 추고 경보야 경보야 예예 언니 아이고 어. 나 가끔 믿고 예, 예. 무사만 씨, 어디 뭐 안 좋, 몸 안 좋아하면서 가? 아니, 몸 그저 가끔 아파네. 안 되게 가끔 일려도. 아, 예, 일려요? 응.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참. 예, 됐어, 가? 아이고, 나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어떡할 거니? 무슨 소리 하면서 가? 어머니 때문에 나 장가 못 가는 거 아니오다. 아이고. 이제 저 가수로 성공행에 효도도 어쨌나 난 장가를 헛고 미룬 거. 이제 갈 거 이제 호콤 있다. 아이고 경애도 걔도 나 때문에 주로 이제 뭐 못하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러지 마소. 언니 나 물 가져가시 물 물놓고 드십시오. 어떤 괜찮을까? 예. 괜찮이. 예예. 나가 빨리 일어나 살 건데 이제 큰 일이야 죽은 일이 아니고. 아이고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경만 하면 예. 좋지만은. 근데 저 어머니 나 막 옆방에서 막 노래 부르고 시끄러워하기네 좀 못 자는 거 아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 나 그 노래 하는 것도 좋아. 아 기. 응. 기민 나 이제 노래 더 열심히 해. 응. 예. 아이고 여 여보세요 오늘 조금 어떤 괜찮을까 닌? 괜찮이. 어. 아이고 차금도 이주로 차큰 아들이 어디서 게? 조금만 기다립세 이제 나가 예. 큰 가수 대형에. 예. 어, 예. 이제 우리 알아서. 예. 장기도 하고. 큰 가수만 되면 뭐. 얼마든지 뭐.
선생님. 예. 오늘 모이는 날 맞지? 예, 예. 아이고 이제 막 복지관 막 종기 맛이. 나가 예, 저 우리 저 고향에 뭐 한 것도 없고 그동안 그냥 나가 저 가수 만드는 회사 사장이란 나가 가수로 희사를 얻고다. 예, 예. 아이고 이거 돈 주면 몇 백만 원 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예, 예. 저 야 이 막 잘났나 이거 이게. 예. 혼시 가지고 두시 가지고 기자 슬플 때 꼬지 허당 저 슬픔인 그때를 가려놓으면 야 갈 거나. 예, 예, 예. 예, 예, 예. 아 난 또 갈 데 있어 보라 다른 데 갔다 오면 예, 예. 연락 드리고다. 야 뭐 하냐 막 빨리 내려. 야 내려 빨리. 아... 여기 오늘 어른들 저기 다 모이니까 가가지고 네. 어? 한 시간 딱 멋있게 딱 하고 응? 여기, 그렇지? 여기도 어딥니까 여기? 여기 복지관이다 복지관 우리 고향 복지관이니까 아유. 잘해야 돼 다른 데보다 알았나? 하다하다 복지관까지 옵니까 사장님? 허이스 아 사장님 이런 작은 행사까지 해야 돼요 제가? 야 괜찮다 행사 크고 작은 게 어딨냐 빨리 아 신발도 벗어야 되잖아요 아 신발 벗고 들어가면 되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하지마 해가 또 한 시간 해라 한 시간이 야, 이런 행사 잠시만 에이 진짜 야 빨리 출발해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저 인기 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우리 경로당에 인기 가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인기 가수 동욱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예, 삼촌들 아침부터 오래 기다리셨지? 예, 노래 한 두 곡 간단히 부르고 가겠습니다. 네, 노래 큐 주세요. 시거라 금붕어도 같이 그냥 뻥긋뻥 가 낯질라냐냐 그만이면 가시면 좋고 갈게 왜한날딱 튀어나온 닮아비지도 아이고 나도 갈려 왜 같이 나오는 거야 왜 출발로 갔어 갔지도 않았다 같이 구경 더 하시고 안찰리 형 야 어때요 행사 왕전 어? 이거 행사 문제 가지고 너 어른들 앞에서 형 노래하면 되나 지금? 아, 사장님 행사가 너무 작잖아요 솔직히 너무 작은 행사라서 그냥 립싱크 했어요 야 립싱크가 뭐 어른들이 모르게 닮으냐? 어? 나와가지고 입 아웃 다 하는 거지 지금 야 여기 막 우리 고향인데 야 난 가수 하나 키워가지고 데려와신데 너 형이 보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아유 그래도 저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도 안 좋은데 지금 야 아이고 피. 야, 너 술 먹고 담배 피고 어? 너 밤마다 맨날 그 나이트강 놀리댕기고 몸이 빼짝 마른 거 봐라 이거 가수가 이 통이 좋아야 소리가 짝짝 나오는데 넌 막 일단 몸매부터 안 돼서 너 노래하기가 막 때려쳐 제가 괜히 목이 안 좋습니까 사장님? 에이. 하루에 행사를 15개 16개 어제는 그 애기 그 애기 돌잔치 그 두 명인데 가서 제가 그 열심히 노래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또 야 회사에서 일 들어오면 다 해야지 그거 뭐 관객 숫자가 문제야 지금? 거기도 관객 너 립싱크 했나 그럼 거기서? 영하니까 회사가 이게 꼴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아유, 너네한테 인마 들어가는 여기 장부 다 적어졌잖아 이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야 들어가는 돈이 각 한 명당 너한테 지금 들어가는 돈이 야 곧 1억이다 곧 1억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지금 복지에 좀 신경 써 주십소에 됐어 담배를 끊읍소 담배를 야 목 야 목 노래 역할랑 담배 오고 술을 끊어 쌈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쌈바 춤을 추고 잠깐만 야 네? 이런 누나씨 이런 보배를 내가 이지에 발 잠깐만 이 배 힘 한번 옛날에 더 많이 나왔었나? 예예 예. 어쨌든 좋고 해봐 근데 우사마시기 사랑님 뺐나? 소배 소배 예, 예. 다 뺐어 다 빼고 뭐 임플란트 한 거 없고 다 아 좋다 누구꺼? 아 이 저 가수 예? 만드는 회사 홍기획이라고 못 들어봤나? 예 아 이거 잘도 유명한 회사인데 나 거기 대표 오 근데 내가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예 진짜 제대로 가수를 한번 해보자 아, 저를 가수 만들어준다고 하세요? 너 가수 생각 없나? 아이고, 생각... 아, 돼. 딱 몸이... 꿈이 가수인데 그러니까 잘 됐어. 야, 우야, 이리 와봐. 진짜 키워줄 겁니다. 오케이, 빨리 와. 아이고, 경북 가수 대키는 서망 이러신 게
아이고 자이 그 가수 대전 콩쿨 대회도 다니고 노래자랑도 경 다녀선게 아이고 그래도 저 이상은 사장 만난 소망 일긴 이렇지만은 야 그 사장 어여매베요 나 그 사장 영 하는 거 보나니 무슨 숭시가 나도 낳거라 아이고 동우가 야 동우가 눈부사 여기 앉아 있지 응? 아이고 눈부사 이거 응. 나쁜 사람 나쁜 아니 나사 나쁜 사람이야 걔 누기가 누기가 무사 억울해 걸어라 보자 뭐 내가 늘 얘기하잖아. 노래하지 말라고. 말을 하라고. 아이고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어떡하고 그래. 너 여기 온 지 몇 년 됐냐? 20년 되신 뒤에. 20년? 네. 해도 잘 안 됨 수가 있어. 아이고 나 얘 바깥만 이 건물 하나 샀을 거예요. 얘들은 노래는 아직 안 돼도 춤은 되는데 네가 노래가 돼야 춤이 될 거 아니오. 아, 하고 잘 해보지 노력하고 쿠닥이 다음부터 네. 그래요. 여기 주지 말고. 예, 이때 예, 내가 예. 얘기하는 게 혼내는 예, 게 아니오. 예. 알았어. 예. 알았어. 그래, 한 번만 더 해볼까? 예, 알았어. 그래. 나 잘해봅시다 이번에. 자, 잘하라고 한 박수 한번 쳐줘. 20년 넘게 누구 하나 이렇게 데뷔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오라고 돈을 쓰지만 말고 여기 20년 되고 여기 몇 년 됐어 내가 그저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떼기 떼는 거 내가 데려다가 이제 곧 환갑 아니오? 예 아이고 잘합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걸 내가 데려왔는데 환갑 여기는 다 20년 넘지 다 이제 나 이제 그만할 거니까 이제 제발 좀 가라 좀 가서 각자 자기 일을 해라 이제 20년 살아시나 뭘 살아 나영 살았나? 돈이라도 퇴직금 나가 그동안 밥값만 4천만 원이 났은 게 빨리 나 가서 다 받을 거니까 가 됐어 가 제발 가 이쪽으로 오자 내가 새로운 가수를 데려갔다 새로 경보 들어와 아유 편하게 여기 다 아닙니다 이거 우리 거니까 그렇지 올라 저기 김 선생 내가 진짜 물건 하나 데려왔다 혼자 연습하고 있더라니까 동영에서 좀 체계적으로 연습해가지고 이제 돈 벌어 오는 가수를 좀 만들어 봐봐. 아니 이게 해야죠 대카. 아하 참 이거 이제 빼샵한 나이단. 요즘 누구 나이들이? 아니 저렇게 소리통이 좋아서 대결할 것 같은데 너무 순박하게 생겼네. 신하니까 지켜보라니까 제대로 만들어 봐봐. 그 노래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전 잘합니다. 그거 다 잘한대. 아 진짜? 내가 미녀부터 시작해 다 잘해.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자. 오 해봐요. 그럼 내가 저기 저 지정곡을 하나 할 테니까 한번 해봐. 네. 대박이라니까 대박. 진짜 대박이. 대카 이거 다 읽어보나 다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내가 가수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내용이야. 사장님 그 저 표준 계약 없습니다. 제가. 이름 쓰면 돼 이름 쓰면 돼 사인은 만들면 되고 표준 계약 응?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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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금방 하네 금방. 자 그리고 말이야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네. 어? 그걸 전문용어로 네이밍이라고 한다. 네이밍. 이름을 잘 만들어야 사람들의 머릿속에 쏙쏙쏙쏙 그래서 내가 만든 게 뭐냐면 경복이. 경복이? 어. 경복이. 나쁜 남자 경복이. 왜 또 나쁜 남자? 나쁜 남자를 만나면 경복이를 울려주세요. 삐용 삐용. 삐용. 어. 경복이 무슨 색깔 있어?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어. 경복이. 아 빨간색은 소방차 같잖아. 이거 봐. 노란색 경복이. 네. 어? 입어봐 이걸 입고? 야 그렇지. 자. 그렇지. 딱 좋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네. 이 가요계를 접수해. 네. 네. 알겠습니다. 나쁜 남자 경복이. 삐용 삐용. 그렇지. 좋아.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진짜 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네. 어, 다 됐죠. 어머니! 어머니! 야, 어머니! 감자. 예, 예, 이리 오십시오. 아이고, 미식을 했는데, 어. 그거. 아니, 미식을 그거 썼는데, 나 원천. 예, 뭐. 예. 아이고, 나, 저, 노래 불러 번 돈으로 전복 하영 나수다, 이리. 아이고, 예. 차크다, 아이고, 차크다, 아이고, 차크다. 아이고 네 가수 되자는 난 소가 저게 어떤 아프기 난이고 이제 해점신이야. 아이고 난이 가수 되난 이제 뭐 걱정은 쓰다기. 아이고 그것도 잘림 저게 잘 네. 그것도 잘 해사주 경아님인 그거 어디강 못한 저놈인 눈이라도 운나게 네. 그 저건 저 못한 뼈가 뭐.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어머니 어떤 아프진 않을까. 네 가수 되자는 난 네. 배도 안 고프고 아프지도 아니다게. 아이고 어머니도 아이고 아이고 네. 경은아에게 경은아 나도 기쁘다게. 아 나예 이제 더 훌륭한 가수 된 게 어머니 이제 여행도 보내드리고에 우리 고지영에 좋은 데 가게에. 예 어. 예. 어, 어, 그럼 어. 이거 그냥 내불지 마랑 나 오셨던 이제 또 냉기지 마랑 이거랑 다 드십자에. 오케이 오케이. 나 혼내 강 노래 또 혼나행 또 돈 벌어 옹쿠다. 예 기억, 어머니 기억. 예. 예 확 드십자 이제. 예. 어머니 나 갔다 오구나 예. 아, 맹심해 그네 갔다 오라 이. 예 예. 그네 놈한테 또 굳은 소리도 듣지 마라 그네 맹심해 그네 해 오라 이. 아 여보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야 김 사장. 어, 어, 어. 아니 내가 그 요번에 아주 괜찮은 애를 내가 하나 새로 발굴했어. 남자 가수인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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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기 돈 걱정하지 말고 예? 저기 행사 있을 때 전화 좀 해줘. 예? 그냥 한 시간 동안 해줄게 한 시간 동안. 응.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차피 행사 먼저 하고 돈 나중에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두 해 장사. 눈빛 하나로 눈빛 하나로 내 마음 사로잡는데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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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아니 우리 회사에 이 업소를 전문으로 하는 가수를 내가 하나 얘가 주특기가 새벽 2시에 목 상태가 제일 좋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안 돼! 끊어 끊어 끊어! 아 왜요? 아 앵콜 나오는데 한 곡 해야죠. 아, 아씨. 너랑 만나면 친해. 더 불러주고 가. 그냥 가면. 아 이제 우리 장 도착했습니다. 어? 어 거기 입금 안 됐어 지금. 거기 노래하면 안 돼 빨리. 어? 예? 아 여기 어르신들 다 모여 있다는데. 철수해 철수해. 철수해 입금 안 됐어. 경희도 이거 그냥 가긴 거기잖아 과. 여보세요.
아이, 그 음향팀 내가 다 철수시켰다고. 하지 마, 거기서. 무명이수에 두려울 거 아니야. 빨리빨리, 너도 철수해, 철수해. 아이고, 이거 가수 아니? 막 텔레비에 나오는 거 말씨인데, 아이고. 어딜 가면 서 노래 한 곡 한가요? 노래? 아, 노래 우리 사장님이 못하게 해봅시다. 아이고, 뭐 못하게 말씀. 여기 아이고, 오늘 장인데 즐겁게 시리 그냥 노래 한번 한갑사. 아, 개민. 아, 노래 한, 잠깐만. 요걸 오라더니 뭐 하고 왔지? 박수, 박수, 박수. 아, 개민. 아, 해다 켜. 아. 차, 차. 찬, 찬, 찬.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급 사랑이야. 박수! 무조건 무조건이야. 차차라차라차라 찬찬찬. 경병욱이야 최고! 최고!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도생이 맞아. 다시 또 오프다. 예. 아이고. 예. 속았다. 다시 예. 또 오라이. 예, 고맙습니다. 아, 또 오라이. 예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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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전화가? 아, 차대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노래하지 말라고 했잖아. 입금 안 됐다고. 어? 너 장난하냐 지금? 아,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 저기 저 어른들 다 있어구만. 경영 또 그냥 가지도 못하겁니다. 경영 우리 회사는 말이야 돈이 안 들어오면 노래를 안 해. 그게 철칙이라고 철칙. 아니 이거 꼭 돈 방하는 것보다 어르신들한테 노래가 좋아 그 노래 해주자는 그 가수하는 건데 뭐 그 막 빡빡하게 그건 됩니까 이게. 우리 회사는 돈이 중요해. 돈이 너한테 들어간 돈이 지금 얼마인 줄 알아 지금 너? 너 쓴 돈이 얼마인지 그래. 아유 그 먹지만 말하고 그럼 들어 못하게 해도 넘매는 거 아닐까? 아 행사장 가신디 가수신디 노래하지 마라 그냥 들어오려는 거? 무슨 경우가 그거? 아이 진짜 감 떨어지는. 돈을 받아야 그게 프로페셔널 아니냐. 돈 안 받아 노래하면 그게 아마추어라고. 그럼 너 가수 하지 마. 돈을 아니, 받아야 아니, 노래를 하는 거라고.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말하지. 진짜 이거 우리 이사까지 20년 동안 팔등이가 먹방에 그렇게 계약 회수 그 해봐야지. 계약 기간 17년 남았지 앞으로도. 아니 8대2로 받았어가. 나한테 9대1이래 했어. 야 맞아 그런 것들. 아이 이거 잘 안 갔나. 아야 형님들 쏘았어. 나 얘 이런 계약서 가져오니 일 못 닦았다. 이거 나 당장에 안 아프다 안 아프다. 나 감수다. 예. 아이고 나 이거 안 아프다. 나 진짜 안 아프다. 아이고 안 아프다 이거 진짜. 성격 나오는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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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나오는구나 아주. 너네 다 계약 10년 넘게 다 나와서 셋 따르네. 어? 아이고 너네 참. 이 바닥에서 내 살아남을 수 있나 보자 내가. 언제 생각하는구나. 아, 진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골라닫게. 어머니, 주민정부가. 아이고, 이제서 갑니다. 아이고, 이제 일어나지 마세요, 이게.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아자 사주게. 에이, 이제, 에이. 무사. 아, 이제 가수 안 하지 마시. 무사. 아니, 뭐, 그, 노래 불러래 가신디 돈 안 붙였으란 노래 하지 말라. 이건 노래하면 안 된다. 아니 무슨 난 경호적인 가수의 캐는 수가게. 아이고 이게 규칙해도 게 어떤 게 내게 형 해봐서 하니까니. 아니다 네. 아니다 이제 이제 아이, 노래 할 게 아닙니다. 에 경희도 해보라게. 경부야 네 노래를 할 때가 이 난 제일 좋아합니다. 경은 허다마는 예 어머니 예 저 저들지 마라 이심이 나 알아 예 나가 알아놓고다 나 오늘은 조금 속상하고 해보라니 요리강 저 소주 한잔 행복하다. 예. 소주 한잔 행복하고 하얀 먹지 마. 아예 하얀 먹지 마. 어머니 저 조들지 마. 예. 예 걱정하지 마. 예.
아이고 무사정 속상해 신국에 온 누계가 정 누계 정 저들력에 지리 만들어비 신국에 온 어떤 거라 해. 좋다. 야, 너 무조건 될 것 같다 이거. 바쁘니까 예. 받아 적어. 아 예. 박상민. 박상민. 그렇지. 어유 김 단장. 어유. 그러니까. 잘 지내십니까? 예. 이야, 요 오랜만에. 예, 물건 하나 건졌습니다. 아, 경복이 너 요즘 뭐 대단하더라. 어? 고맙습니다. 이게 열심히 해야 돼. 아 열심히. 열심히. 그러니까 이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어? 너 진짜 대단하긴 해. 근데 열심히 해야 돼. 아, 열심히를. 이 세계가 그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예. 지금 녹화 있어. 김 단장 열심히. 예. 예. 또 또 뵙겠습니다. 열심히. 예. 어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예. 예. 아, 그냥. 네. 어서 오세요. 신이 나타났네. 얼굴도 무섭게 생겼어. 자, 동욱이 들어와, 들어와. 네. 원래 방송은 말이야. 뜬금없이 훅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저기 저 양원웅 국장 연락 좀 시켜. 야, 어.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응? 정년 퇴직하셨어요. 어, 그래요? 그래. 아, 괜찮아. 또 다른 분 있잖아요. 그럼 국장을 내가 여러 명 알아. 그 있잖아, 저 고동지 국장. 고동. 그분도 정년 퇴직하셨네요. 오,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러면 퇴직할 때 나한테 얘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말이야. 그러면 동욱 네. 다른 데 가자. 응? 방송국이 제주도에 여러 개 있잖아. MBC 빨리 후회할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빨리.
집에도 없고 아프더니 어디 가신 거니? 여기 오셨신가? 슈퍼스타 경부가 여기 왔습니다. 와! 아유! 어머니 아픈지 고등 얘기 나왔어가? 아니 아픈 건 나사 쪽에. 아유 글쎄 어떤 나사 말씀? 아유 경희도 나사 되라. 아 그는 아들이 가수 되구나. 아이고 가수 되지는 나 막 기쁘니 춤추멍 이리 왔죠. 나도 막 기쁜 일이 있었다 어머니. 무사. 나 방금 이거 상 받았 마시 이거. 아이고 저기 텔레비에서 형에 이거 상 이거 나는 이제 어머니 때문에 이게 상도 받았으나 이거 다 어머니 없어 이거. 아이고 예. 아이고 착하다. 예 이것도 이것도. 아이고 이것도, 이것도 또. 예. 우단 막 무거운 집이 몇 개 들여쳐 정도 오고 이거 이거. 아이고. 우리 상 받았수다 삼촌. 고맙다. 아, 경호가 우리 노래, 예, 노래 노래 하나. 예. 어머니 이거 이거 허기. 아, 경호기. 예, 예, 예. 여기까지 왔는데. 이리 누가? 예, 거기 예, 거기 누. 아이고 진짜 아픈 사람 난다. 우리 어몽 처음 나올 때 머리 아판 이기왕 상은에 노래하는 것도 아이고 허리 아픈 것도 그렇고 나 해보고 가야 나 해보고 가야 야야 너 해봐 나 또 고쳐 봐 다음은 11번째 참가자 한순녀님 모셔보겠습니다 바라밤밤 바라라라란단단 란단다라라라 벽꽂이 와신디 목소리는 삐 어허허난 강연해 미안은 낙동강에 목소리가 20살 30대 30대 야. 30대 아니 아이 목소리가 너무 젊으시다 진짜 아이고 나가 빨리 일어서 사야 될 건데 큰일이야 이 고마우면 그때 코로나서 또 말도 그거 좀 생전도 코로나지 아니고 코로나네. 자. 아이고 나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 장가 못 갑니까? 난 아이고. 이제 가수로행 막 성공행 효도할 건 아니에. 어머니. 어머니. 야 어머니. 어머니. 예, 예, 어! 어머니! 강자! 어머니!
예, 예. 감수 감자. 그만 웃기게. 대답하지 마. 처음에 대답하지 마. 안 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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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만만 치네! 더 불러주고 가! 무사 그냥 가면! 어떤 출연까지 하게 됐어? 아니 옆에 우리 봉사 와신디 와기네 홍본 와기네 출연해주려니 왔으다. 연기 잘하시던데 어디 경험이 있으신가? 아니 경험은 어신디에 그냥 허랭한 대로 한번 해봤으다게. 선생님 아이고 우리 어머니 여기 와서 와. 동도의 슈퍼스타 경부가 여기 왔습니다. 와! 아유! 가수. 어머니 아픈지 선생님 여기 나와서 와. 아니야 아픈 건 나 사주게. 아유 글쎄 어떤 나 산맛은? 아유 경희도 나 사주라. 아 그는 아들이 가수 되구나. 아이고 가수 되지는 나 막 짚더니 춤추멍 이리 왔죠. 세워라 가리를 가르라 세워라 가리를 가르라 이제 할 만한 게 잘 하신가 담수가? 모르게요. 잘 사이진디 못 사이진디 나 재미는 이선아수가. 어? 재미는 이선수가. 재미있어라마는. 어떤 게 재미선아 수가? 아 기자 연기도 노래도 하고 예, 사진도 찍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카메라도 찍어주고 하나는 게 멋지죽이 어떤 말이지 집이 가거니 밥하는 거영 점자는 거영 다 해 아픈 거영. 아까는 일어나지 못한 아들 노래 잘 부르고 하나네 좋아. 자 우리 소감수사 역사상 최초로 네. 쇠를 섭외했습니다. 쇠를 쇠를요? 네. 야. 우리 뒤에 있는 쇠를 공개합니다. 짜자자자 와와와와 와. 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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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 듣는 사람. 울지, 기다려, 기다려. 울지도 않고 착하네. 딱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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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말도 알아듣고요. 알아들어. 오, 여망진데요. 내가 봤을 때는 너보단 제주 말을 더 잘 알아들어. 아, 내가 봤을 때. 이 소와 함께 오늘 실은 멋있습니다. 공연. 쇠퇴우리 공연. 쇠퇴우리 공연이요? 쇠퇴우리 뭔지 알아? 쇠가 소 아닙니까? 소. 퇴우리가 그 나눠주다. 쇠퇴우다. 쇠로 나눠주다. 쇠퇴우리. 쇠퇴우리. 아, 개민. 그 아닙니까? 이 소를 막 나눠줘. 이제 해체해가지고 이제 다. 구워 먹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뭘 태우리, 쇠퇴우리. 네. 난 이 소몰이 또 말몰이. 아, 그 태우다가 아닙니까? 에이, 참. 예, 오늘 이, 이 민속 공연을 보여줄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동홍동. 네. 민족보존의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이야!
저 동대 갈 건데 우선 진리를 먹었는데 바닷고 시켜줘 아버지. 에이 헐써 헐써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막걸리나 혼자 낸다 개마씨. 아이 병역 가? 예예. 에이 좋다 막걸리 필수다. 아이고 고름만 없어 확 갔다 왔네 그매. 여기 선흥바치들도 무슨 큰들 신문장이오다. 형님이 이리 오른손으로 쳐줘라. 끊어주게 끊어주게. 아이 야영 야영 야.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미식어 신원하네. 에이 이건 안 된다. 여기 택기 한 마리 드리는 거야. 택기 한 마리 드리는 거야. 택기 한 마리 해가지고 포 한 번 뜨면 좋을 거 아니. 예예예예. 아이고 아이고 안 그래도 뭐가 일어나. 아이고 버텼지 못하게. 그때는 우리 저 오늘 손님들 막걸리 사야. 아이고 이거 요만한 거 뭐야 주제님도 모르는 거야. 아이 알았죠. 먼저 가게. 아이고 이거 지금구나 끝은 나지 수가. 여기서 한 포로 한 장 신장 화장 더 먹어볼 게 맞어. 형님 가. 아이게 야. 에이구 잘한 짓 봐. 새 오늘 예 받은 싸게 보라 붙다. 안 퍼먹어 불행이 맞냐? 세삽서! 감사합니다. 세삽서! 맞아! 아니 대수님, 이거 저 집이 가정. 에이, 가방이지. 아니 빛난 거라. 이 연극 공연을 보다 보니까 톤 세 번을 하는데 세 번이 다 틀려 맞아. 아이고 이거 할 때마다 틀리는 거 맞아. 얘나 세 번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관객이 영 나오면 영 치고. 그렇지. 또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대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상황을 기억하는 거. 그렇지. 야 너무 재밌다. 매번 달라지니까 두 번 세 번 봐도 더 네. 재밌는 거잖아요. 계란 틀린 거 없죠. 그래. 네 전통구나 그거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동웅동 민족구전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고등어역, 갈치역, 요건 옥돔 되신 게 이거 한 번. 죄송하지만 아유, 어디서 나오셨나요? 아유 고등사례업대가. 아, 저 여기서 그 관련 담당 중인데. 아, 예. 여기 저 손님들 많이 옵니까? 예, 손님들 그 도민이나 그 예.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야, 여기 저 제주도 내 예. 중소기업 예. 중에서도 제품들 잘 만든 것만 쫙 갖다 놓은 거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수산물의 인기는 어느 정도? 지금 수산물 같은 경우 이번 추석 때 네. 그 전체 매출의 한 네. 30%가 수산물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네. 그저 이 수산물 저번에 우리 축산물도 그랬지만 네. 수산물도 잘 해야 돼 주게. 그렇죠. 이게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잘 내요. 근데 했는지 한번 강봐서 될까 한가.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네. 얼마나 엄격하게 만드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강복의 맛이 경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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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벌써 나와 계신 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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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연락도 안 하시니 나와 벌써 기다리십니까. 아이고 니가 저 막 수산물을 경 막 엄격하게 해내 무시고 인증받고 막 했대나보다. 예 인증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인증 예. 몇 년에 받았죠? 저희 처음 받은 거는 2003년도부터 받았습니다. 2003년도부터 아이고 잘도 본 오래되신 게 넘으신 게 이야 인증을 경 그 옛날에 받지는 복삭 소화시킨 게 복삭 소고 아이고 고생이네 막 예 여긴 뭐뭐 합니까 여기는 저희는 수산물에 대한 건 다 하고 있는데 예. 특히나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거 예 그중에 이제 품질 좋은 거를 좀 하려고 해서 품질 좋은 거 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수산물만 예 수산물만 처음 그 옛날 2003년도부터 시작된 그 많은 수산물들 다 인증받지는 않아 처음 소가 수가 소가 아이고
복기 수거하신 게 맛있게 예, 예. 이거. 속은 건 속은 건데 우리 또 우리 개발위원장한테 또 이게 인증을 받아야. 받아야지. 제대로 인증을 받다 이 말이야. 경해 내가 이 돋보기를 거정하십주 이게. 그걸로 봐주시게 말하고 어쨌든. 예. 아래강 봐도 되고 가. 예예 예, 그렇게. 자신 있다 이거 아니고 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십시오. 그럽소 그럽소 그럽소. 나가 인증을 제대로 해볼 테니까. 나는 예. 돋보기를 거정와서 아, 아. 딱 이거. 아무래도 여기 이런 인증 받았다는 게 영 제품에 받겠지 이런 데 부통이 있고 영 소비자들이 더 그 믿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확실히. 그게 신뢰입니다. 기지에. 예. 그거 오신 거 보다는 게 그래도 제주도가 인증한 제품이다. 예. 아. 어 위험물을 관리하고 있다. 아. 위해 요소 관리. 이거 딱. 어. 어. 사람들이 볼 때도 하하. 야.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인증을 못 받은 사람 아직. 나 옷이 그냥 말러리 되는 그, 사람이고 그런 말 걷지 말아게 나도 인증을 받아 인증 그, 20년 나도, 넘게 속 나도 지금 MBC 사장신데 인증 받을 거라 그, 언제, 그런 말 걷지 말아게 그걸 그, 인증 받자면 복잡해 금년 말에 내가 또 감사 받을 거라 그, 소비자들이 그 품질 인증된 마크만 딱 보면 사 먹어도 절대 아무상 없이 먹을 수 있다 이야. 저희 제품이 예. 저희 공장을 나가는 순간은 제 얼굴이지만 아. 제주도를 나가는 순간은 제주도 얼굴입니다. 이야, 명언일세. 사장님이 자부심은 제주도의 자부심이다. 그러나 인증받은 거야. 이야. 아, 훌륭합니다. 네. 이야, 인증! 진짜. 인증! 퀴즈로 풀어보자. 그것이 궁금하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제주 옥돔의 꼬리에는 예. 땡땡땡 땡땡땡이 있다. 정답. 예. 세 글자. 노란색 줄무늬. 정답. 자, 정답이다. 봐라. 아니 어느 분 노란색 줄무늬? 노란색이 돌아서 하나, 둘, 셋, 넷. 막 신기해. 야, 이 노란색이 딱 있다 야. 예예. 중국산에 넣었을 거야. 거의 못 봅니다. 이야. 이야. 제주산 옥돔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 예. 꼬리에 노란 줄무늬도 있고 줄무늬가 있고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 이렇게 보면 배 중간쯤에 가로로 이렇게 또 노란 줄이 또 있습니다. 아, 가로에 또 노란 줄이. 예, 예. 제주에서는 음력 7월부터 10월 사이에 나는 갈치를 땡땡땡땡이라 한다. 아니 그냥 고슬갈치 하면 그 될 거 아니? 정답입니다. 이야! 고실갈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기에 나는 갈치가 제일 기름지고 맛있습니다. 아, 고슬갈치 두 개를 딱 획득했습니다. 나 저거 옥돔 안 먹어도 됩니다. 고슬갈치만 좋습니다. 고슬갈치. 이야.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고등어에는 뭐뭐뭐가 많다. 비타민. 땡. 괴기니까 칼슘 아니냐. 세 글자. 변사. 뭐? 세 글자인데? 칼슘류. 땡. 가봐 가봐 아니라. 개발. 예. 칼슘이 아니고. 어. 칼륨. 칼슘이랑 칼륨이랑 그거든 거 아니냐. 칼슘만 사람 먹어 틀려. 아 이 사람. 칼슘은 CA. 나가 말한 칼륨은 K. 원소기호로 딱. 틀렸습니다. 틀려. 자, 아, 따 이거 어렵다. 고마워. 정답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인데 오메가. 정확히 말하면 오메가 3가 맞다 그럽니다. 그 뇌에도 좋고 뇌도 좋고 예, 뭐 동맥경화나 이런 거 예방한다고도 하고 그런 근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거면 나가 먹어야 되는 거네 이거. 이게 우뚜리 살몽 이런 거 못 먹어놓으니까 조금 안 들어갑니다. 조금 모질고 인증 받지는 한 소화사.
자,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 우수 인증 제품. 아, 요게 고등하고 옥돔입니다. 네. 요거를 우리 개발위원장 김성홍 개발위원장님하고 변사님이 강창보 변사님이 보내왔는데, 이걸 이제 선물을 우리 소감수가 동홍동 편이기 때문에 동홍동의 자랑 정방폭포에 오신 관광객분 중에 일단 75세 이상 한 분을 찾아서 네. 선물로 드립시다. 일단 75세 이상. 네. 알겠습니다. 75세 이상. 그러면 일단 오늘 저 미션 혹시 오신 분들 중에 75세 이상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아, 없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아쉽네. 아쉽네. 너무 아쉽네. 어, 잠깐만, 바로. 어. 아버님. 아버님,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이천. 가족여행 오신 거예요? 네, 가족여행. 어떻게? 저, 내가 70인데, 70년 일로 온 거예요. 70? 네, 70. 아! 아깝다. 다섯 살이 모자라네요. 풍녀랑 나이를 합해서 75가 되면 드리면 안 될까요? 자, 합체 됐습니다. 자, 아까 우리 할아버지가 70. 우리 애기 몇 살? 여섯 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짜잔! 소감수다! 화이팅!